발라야 되나? 저 이거 그리고 뷰티 영상 아닙니다. 이거 뷰티 영상 아니에요. 체험 영상입니다. 체험 영상. 안녕하세요. LA에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지무친구입니다. 오늘은 15일입니다. 여기 첫날 사진하고 비교해드릴게요. 얘는 지금 오늘이 이렇게 보름째입니다. 보름째. 얘는 지금 불그스름하거든요. 보시면 그죠? 첫날하고 비슷하죠? 첫날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죠? 얘는 확실히 없어졌어요. 옆에 다 살짝 지금 어둡죠? 얘는 지금 점인데 지금 칠해가지고 검해진 거고요. 요 옆에 요게 지금 빨간색이라서 지금 좀 이렇게 더 진해 보이는데, 스킨을 안 발라가지고 엄청 건조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뭐냐면 굳이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부분은 미리 그냥 발라주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살짝 갈라지고 있어요. 코끝이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칠하는 부분은 굳이 안 기다려도 됩니다. 예. 네. 바보같이 그냥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 바르는 부분만 안 바르면 되죠. 멍청하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저만 이렇게 했나? 저는 아예 안 발랐습니다. 저는 제 피부가 중성 아니면 지성인데, 그래서 안 발랐는데, 확실히 코 주변이나 이렇게 건조하니까 갈라져요. 보름 만에 이걸 배우네요. 훨씬 낫네요. 요 부분이 좀 진하고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 약간 여기나 여기는 요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완전 점이었고요. 점 있는 부분은 없어졌어요. 여기 지금 뭐가 나가지고. 이쪽도 여기 옆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기미나 이렇게 색소가 좀 침착 있었던 데인데요. 여기 점 있던 자리는 여기예요. 지금 오늘 4일 차거든요. 먼저 보면 이두 개는 아직 변화가 없고요. 여기는 딱지가 졌습니다. 얘도 그렇고. 이쪽 두 개는 졌고 얘네는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점 빠진 부분이 뭘지 모르겠는데 여기 심이 박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심지 있는 부분 마무리 겸 해가지고 한번더 하고요. 자세히 보면은 아직 이게 3살도 든 불그스름한 거라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라서 다시 딱지를 지고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놔둬서 원래 살가처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살난 그 색깔이에요. 여기 카메라상으로는 좀 색소 침착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로 보면 경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칼톡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그 소독약으로 이렇게 닦았어요. 아까 소독 소금으로. 제가 타만 오일이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아까 주문을 했어요. 내일 모레 온대요. 타만 오일하고 로션하고 섞어서 상처나는데 하면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섞어서 해보려고. 필요한데는 요 윗부분 색이 원래 색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닌가? 하트? 맞죠? 맞아요. 지금 이빛 때문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발라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두 번째 사이클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보니까 느낌에 지금 하면 안될것 같아. 이거 여기 살이 지금 굳은 살 벗겨지고 딱지 벗겨지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바르면 밤에 가려워요. 가렵다는 건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 1일차랑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100% 힐링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되는 거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4주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4주 사이클인데, 한번 딱지가 떨어지고 이게 힐링이 돼서 그냥 남은 상태에서 4주를 가는 건지, 4주 동안 계속 더 딱지를 다시 또 세럼을 또 발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안 바르고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서핑은 할수 있대는데 바닷가 와서 주차를 못 한대요. 바닷가 LA 바닷가 오픈을 했는데 서핑이나 뭐 다른 거할수 있는데 주차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길가에다 대야 되는데 길가에 아마 못댈 거예요.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차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설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물 먹고 죽다 살아난 다음에는 되게 겸손해진 거예요. 또는 자연 조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타로 이렇게 피부 이런 거 하면은 뭐 여름 스포츠 못 하는 거죠. 지금 또할 수도 없고. 됐어. 보습제를 얹어주겠어요. 이게 연고랑 같이 발라가지고 지금 난것 같아. 연고랑 같이 안 발랄래요. 연고랑, 그죠? 연고랑 이 보습제랑 같이 바르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타마노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오늘 15일차. 보름 됐는데, 적응이 됐어요. 별로 크게 나쁜 것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뭐 크게 뭐 얘기하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요거 큰 것만 좀 없어지면 봐줄만 합니다. 얘도 색깔 더 진했었는데 없어졌죠. 확실하게. 요런 것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16일차 때 뵙겠습니다.